오프닝을 찍기 위해 찾은 애월 바닷가. 오늘따라 다들 집중도 안 되고 특단의 조치가 우와, 내려졌습니다. 개인기가 정신이 해이해진 것 같아요, 지금. 제가요? 어딜 봐서? 이런 정신 상태로는 네. 우리가 다가오는 가을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다에도 왔겠다. 정신수양, 특별훈련 한번 가시죠. 정신수양? 특별훈련? 아니 이 이쁜데 사람 불러놓고 무슨 훈련이 대체? 아, 또 속았네 진짜. 특훈 그까이 거 한번 해봅시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지만입니다. 시작! 정신수양. 아, 동물리포터가 또 좀 환상 가지는 거 아니에요? 전 눈 감을 거예요. 집중해야 되니까. 자, 우리 로그인 제주를 위해서. 현진 피디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바로 그때 정체불명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오. 일어서. 엎드려. 일어서. 엎드려. 어, 뭐야 갑자기? 일어서. 어, 갑자기. 봐라, 동작. 지금 이딴 정신으로 시청률 책임질 수 있습니까? 시청률. 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사회 반복 1회. 10회. 사회 반복 10회? 시작. 오. 하나, 이거 왜 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너 누구세요, 대체? 아직 더워 죽겠는데. 카리스마 넘치는 이 남자의 정체가 궁금하시죠?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바로 귀신 잡는 해병대 수색대 김지훈 대위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감미로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이분이에요? 바도 이분이 그분이에요? 안경 쓰시니까 완전 다른 분인데? 밤바다에 수놓... 안녕하세요. 아니, 아까 그 저 그렇게 막 훈련시키던 그 군인 아니세요? 아니, 저 아닙니다.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까 분명히 그 해병대 조교 이렇게 해가지고 너 저한테 그랬던... 저 아닌 것 같아요. 정체가 대체 뭐예요? 해병대 수색대 대위에서 가수가 되고 싶은 김지훈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장교가 꿈이었던 지훈 씨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온 김에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 노래를 녹음 중입니다. 이런 커버곡들을 올리다 보니 트롯 경연 프로그램에도 섭외가 돼서 처음으로 방송에 얼굴을 비추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스스로 이제 도전하고 만들어보는 유튜브 채널에 이제 대위에서 가수까지라는 말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고 새로운 나이기도 하고 또 제 근거이기도 하고 저란 사람이. 그래서 저는 대위에서 가수까지. 아쉽게도 트롯 경연 1차에서 떨어졌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음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저는 누군가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는 일로 누군가한테 행복을 줄 수 있거나 그 사람이 이제 만져줄 수 있는 거면 너무 행복한 일이지 않을까. 그 덕분에 진짜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해야겠다 하고 그때 멋있게 저녁 6개월 남겨두고 저녁 가겠다고 얘기했죠. 그때 딱 출사표를 딱 던지셨어요. 술 마시면서 아버지 저 저녁 가겠습니다. 지훈이가 어쨌든 장교로 임관해서 이제 장교에 갔으니까 꿈은 다 스타였죠. 근데 그 스타를 제대해서 이제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뭐 좋기도 하고 장소와 공간만 좀 달라졌지. 그렇죠. 예. 아버지가 원하는 스타는 스타가 보입니다. 예, 그러게요. 좀 일찍. 어디서든 빛이 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어디 가면 우리 아들 ROTC 수색대 대위다 어깨를 우습하고 다니고 했었는데 막상 딱 관든다고 하니까 앞에 막 보이는 거예요. 이거 장가는 어떻게 가야 될지 미래가 걱정되고 했는데 내가 이제까지 봐온 지훈이는 그때 대학교 때인가 버킷리스트를 적으면서 그거를 하나하나 해결하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임감식 전에 공연해가지고 그 수익금을 홍익보육원에 기부하는 게 꿈이었대요. 그거를 실행에 옮기고 또 임관하기 하루 전날
진짜 홍익보육원에서 전달하고 버킷리스트 하나 해결하는 거 보고 아 얘는 말리면 안 되겠다. 말리면 안 되겠다. 그냥 얘는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갖고 나가는 애라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믿고. 이 경제활동도 필요한 부분이다 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좀 고단한 몸도 이끌면서 또 이렇게 대리운전도 한다는 얘기도 네. 들었고. 아 그래요? 네. 뭐 아는 거 모르고 계셨나 보네요. 그건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는 거니까 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멀리서 지켜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쓰럽죠. 아무리 내 자식이 다 커도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안쓰럽죠. 네. 안 하면 안 되냐고 제가 얘기했어요. 언제요? 한다고 하길래 내가 그걸 꼭 해야 되겠냐, 안 하면 안 되냐 하니까 자기도 이제 다 컸고 그래도 무조건 부모님 지원만은 받을 수 없다.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선택한 가수의 길이기에 지훈 씨는 잠시도 연습을 게을리할 수 없었는데요. 제주에 와서도 연습은 한창입니다. 야, 아니 듣다 듣다가 이렇게 달달할 수가. 아 비결이 이 목에 뭐 달아놓으셨나 보니까. 아. 오, 꿀렁꿀렁꿀렁꿀렁. 이 보니까 준비된 가수가 맞으셨네. 옆에 이 제작자 매니저분도 옆에 탁 있으시고 말이야.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정말. 아이고. 저는 매니저가 아니고 유치원 때부터 20년지기 친구인 고범준입니다. 아 놀라지 마십시오. 친구입니다. 네 매니저 20년지. 친구. 아, 친구예요? 20년지기면 네. 야 엄청난 세월을 함께 보냈던. 맞아요. 제가 공연하게 되면 항상 옆에 있어주던 그런 친구예요. 제. 이야.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또 함께 네. 오실 건가요? 네, 지훈이가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얼굴 보려고 왔었다가 우연찮게 이제 도와주고 있어요. 뭔 또 뭐예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니 잠깐만, 어머니가 이곳에 이렇게 또 간식을 또 하나를 또 싸주시고 아니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저녁에 공연이 있다 해서 연습한다 해서 우원차 내가. 잠깐 뭐 간단하게 갖고 왔어요. 아, 이럴 때 박수 한번 나가야 됩니다. 야. 아들 공연 제대로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너무나 나이스 타이밍이에요. 최고의 공연을 위하여 화이팅! 그날 저녁 지훈 씨는 그동안 손님으로만 찾아왔던 공연장에서 오늘은 가수로서 무대에 섭니다. 이곳에서 부모님과 지인들을 위한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그때 지훈 씨 몰래 공연장에는 깜짝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초등학교 은사님인데요. 지훈 씨가 제주에 왔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오셨습니다. 학창 시절 지훈 씨는 과연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지훈이는 어쨌든 눈에 띄게 밝고 활기차고 뭐 공부를 아주 뛰어나게 잘하지는 않았지만 뛰어나게 잘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면에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고 예, 선생님들한테도 인정을 받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춤 같은 거 좋아했고 예,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뭐 그 제가 그때 조금 댄스 스포츠도 가르치기도 했었거든요. 아, 선생님께서 직접? 예, 네. 저도 좀 아, 한춤도 하셨어요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걸 잘 따라하고 아, 예, 그런 재능이 많이 보였던 친구였습니다. 세상에 지훈아 항상 너 하는 일에 아빠가 항상 잔소리가 심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게끔 많이 열심히 해주기 바란다. 고맙다 지훈아. 파이팅! 다른 분들도 전부 아들, 딸들이 있겠지만 저한테 아들은 어쨌든 간 세상에 최고이고 그다음 앞으로 가는 길에 어떠한 뭐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르막이 오를 때는 뒤에서 받쳐주고 내리막이 있을 때는 너무 속도 내지 말라고 해주고 싶고 어쨌든 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꼭 이룰 수 있고 나중에 그거를 베풀 수 있는 사람
지금처럼 누군가한테 베풀 수 있는 멋진 사람으로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훈이 화이팅! 부모님께서 치는 노래 한 곡. 얼마나 목이 메이겠어요. 자신의 꿈을 믿고 묵묵히 기다려준 부모님. 그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죄송한 마음에 지훈 씨는 눈물을 보이고 말았는데요. 진짜 운도 되게 중요한데 어려도 난 부모님이 밀어주는 거? 누가 스물여덟 아홉에 그 군대에서 나오겠다는데 누가 응원해주냐 먼저. 근데 엄마 아빠는 어릴 적부터 그러니까 막 간섭은 안 하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지켜 있는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지훈 씨의 목표를 들어볼까요? 올해 목표가 앨범은 아니었었는데 앨범이란 게 새로운 게 하나 생겼고 두 번째는 방송에 나가자. 어떻게 해서든 잠깐이어도 좋으니까 방송에 나가자. 나란 사람을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하자. 그거였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길 가다가 또는 아 저 사람 가수다란 인지를 좀 많이 심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되게 큰 스타디움 같은 곳에서 공연을 하고 싶어요. 그냥 진짜 김지훈의 공연. 어쩌면 그게 가수로서의 가장 큰 목표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